농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유형별 피해 분석 결과 주로 하천 급류나 산사태 사고가 많았고 가장 빈번하게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안전을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안전수칙 1. 하천 급류, 통행 출입 절대 금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며 출입이나 통행하시는 분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호우나 태풍 시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절대 출입하지 마세요. 즐거운 산행과 캠핑도 참아주시고 갑작스레 물이 불어났을 땐 즉시 멈추고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급류에 의해 차량이 고립되었다면 물이 밀려오는 쪽 문은 수압으로 인해 열리지 않으니까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2. 세월교 횡단, 통행 출입 절대 금지. 이쯤 되면 매일 다니던 길이라도 호우나 태풍 시엔 절대 건너지 않으셔야겠죠? 30cm 이상 물이 찼을 때 무릎에 작용하는 힘은 성인 남성 6명이 미는 힘과 같다고 합니다. 호우나 태풍 시엔 낮은 다리나 제방 출입은 금하고 특히 조금이라도 침수된 도로, 교량, 지하차도는 위험 안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고립되었다면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안전수칙 3. 물고 관리. 호우 시 농경지 점검 절대 금지. 집중호우 때 물고 관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소중히 키운 농작물은 미리 관리해두고 비가 올 땐 집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세요. 배수로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미리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시고 비가 올 때 물고 점검은 절대 안 됩니다. 노약층,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을 위해 호우나 태풍 시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꼭 챙겨주세요.